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4월 28일 기사예요. 유방 난소암 왜 이리 많아?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유방암 난소암 환자가 50에서 6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라고요. 50, 60대가. 암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유전자의 영향도 크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여성이 다시 난소암을 앓는 경우가 있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및 변화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나 자매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앓았다면 본인도 유전 검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어머니나 자매가 유방암, 난소암을 앓는 경우에 자기도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어머니나 언니, 동생이 유방암, 난소암을 앓는 경우 유전자의 변이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BRCA 유전자는 유방암, 난소암과의 관계가 확실한 유전자입니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여성이 다시 난소암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2023년도 12월 발표한 보건복지부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은 여성 유방암은 2021년에만 2만 8,72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래요. 난소암은 3,221명이고 유방암 난소암은 50 내지 60% 환자가 절반, 50 내지 60대의 환자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50, 60대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유방암 난소암은. 유방암은 40대에서 29.8%, 50대가 29.3%, 60대가 20.7% 순이다. 난소암은 50대가 28.7%고 가장 많았고 60대가 20.5%, 40대가 17.8% 순입니다. 50, 60대가 위험하네요. 50, 60대는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난소암이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그 증상은 난소암은 상당히 진행하기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난소암 3기가 50% 차지한다. 3기까지 가서야 난소암인 줄 알고 이제 대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기까지 진행이 될 때에서야 겨우 이제 난소암 의심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참 꽤 진행하면은 하복부나 복부의 불편감, 덩어리가 만져지고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폐경 이후에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출혈이 좀 있기도 하고. 폐경한 여성들이 뭐 질에 출혈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유방암은 폐경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호르몬을 자주 치료받고 먹고 이런 사람들은 암이 잘 걸린다는 게 맞네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거나 첫 출산 연령이 늦은 것에도 비만, 음주, 방사선 노출, 가족력 등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비만은 좋지 않아요. 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방사선 노출이 돼도 이게 암을 일으키고 가족력, 자기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가 암에 걸렸으면 그 체질이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좀 지금까지와 달라요.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목사인 나는 성경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력을 성경적으로 조상 저주라고 나의 어떤 간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자손 4대까지 간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손 4대. 또 어떨 때는 성경은 자손 대대로 그 질병이 저주가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유전 변이가 바로 자손 대대로 그 저주가 내려가서 그 질병이 걸린다고 보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자궁경부암 환자는 내가 만났던 자궁경부암 환자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생존율이 2%로 안 됐어요. 89%가 그러니까 1%도 안 됐죠. 98%가 죽는다고 장담을 하고 이제 퇴원하라 해서 죽을 준비하라고 그랬는 환자인데 그러니까 생존율은 2%고 98%가 죽는다 했던 환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 한 달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가로일으키시죠. 다시 한번 그 전에 있었던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라고. 이상하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온몸에 암이 퍼져서 도저히 그게 생존이 불가능한 환자였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찍으니까 정상으로 나오고 백혈 그 수치도 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참 성경에서 예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은 복음과 전도와 치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이. 그중에 치유의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 속에 눈먼자가 일어나고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가 안수하고 바로 낫고 많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다 일어나서 뛰고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그렇은 거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오늘날까지 믿는 자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래서 각 부위마다 질병과 죄에 대한 것이 나오고 가족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그 조상이 그 사람이 지은 죄라든지 조상의 저주가 왜 어떤 질병 죄로서 나오는지 그 3대 4대에서 지은 죄가 다음에 손주 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절대 그 질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질병만 보고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질병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죄로 이 질병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각종 암병과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부분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요인이 있어요. 환경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든지 또 물리적으로 계속 거기에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암에 유발되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라는 것은 조상 저주예요. 이게 가족들한테 내려오는 저주. 나의 폐암은 한 달 만에 약 하나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질병이나 가스라이팅이나 마귀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말기 암으로 이제는 병원에서도 손을 놓는 그런 환자가 통증만 이렇게 죽여주고 아무런 치료도 할 수 없었던 환자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그 병원에서 한 달밖에 한 달 이상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환자는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을 보혈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아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환자는 계속 자기는 나은다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한 6개월쯤 돼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나아가지고. 그만큼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죠. 오늘 암에 대해서 기사에 대해서 읽다 보니 나의 또 어떤 간증이 되어버렸네요. 나의 어떤 간증은 성경, 나의 어떤 간증은 따로 또 코너가 있죠. 코미디닷컴 2024년도 4월 28일 기사 유방 난소암 왜 이리 많아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